하나 더 써요. 칠 수도 있지 뭐. 제대로 갑니다. 대자연을 수호하겠다.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. 엘레크 빼고 다 뺄게요. 엘레크 빼고 다 뺄게. 아, 그때 힐 한번 했으면 살았지. 힐 한번 했었어야 했어. 와. 머리가 약간 굳어 있는 것 같아. 진짜. 반갑다. 뭔데? 어차피 이 코스트는 생각도 안 했어요. 이 코스트에 뭐가 나오든 생각 안 했어. 죽겠네. 아니, 이걸 안 주면 어떡해. 엘레크 내면 아깝죠. 허수아비 내면 죽겠죠. 10통화 거북이 냅시다. 거북이는 안 죽으니까. 공격력. 공격력 두 번 할 것 같은데? 그게 명치질 것 같은데? 맞지? 이런 개새끼. 안 잡고 올 거잖아, 저거. 이거 괜찮은데, 이러면? 까마귀지기 한번 냅시다. 어차피 나오는 거 1코니까. 아씨. 이거야? 나 앞에 이거야. 아, 체력이 없는데. 아, 짜증나네. 블렛 5개. 근데 아직 뭐 사제라서 막 명치가 아프거나 그런 건 없어. 명치 이 정도면 괜찮아. 얘를 왜 냈냐면, 얘는 필드죠? 얘는 뭐야? 도발이잖아요. 계속 살아남으면 하나씩 늘어나니까 상대 입장에서 얘가 엄청 까다로워요. 이 친구 내고 잡아놓고 실수 치겠습니다. 도발은 계속 남겨놓을게요. 상대가 저렇게 했으면 저도, 저는 그냥 계속 필드를 늘릴게요. 저는 명치만 치면 이기기 때문에. 상대는 이 필드를, 털어버릴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어요. 상대가 필드를 제압할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어서. 이렇게 필드가 깔리는 순간 지는 겁니다. 말필요는. 필드 제압기가 없기 때문에. 그쵸, 이런 거밖에 할 수 없어요. 결국 이렇게 늘리는 거. 할 수 있는 개체수로 늘리는 거밖에 방법이 없죠. 이걸 잡고 간다. 잡고 가는 게 맞긴 하겠죠. 맞긴 하나? 아니, 맞지 않죠. 나는 오히려 필드를 한번 볼까? 천천히 갑시다. 하나 나올 거고. 카드를 해볼까? 한 장이 더 들어갈 수 있다고? 이렇게 갑시다. 어차피 나는 버티면 이기는 거니까. 이렇게 갑시다. 블렛 다섯 개. 전 상관없죠. 상대가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. 아, 저렇지, 그냥. 쳐놓는 것도 방법이 있을 텐데. 그래서 이렇게 한 대만 쳐놓고.
어차피 죽지 않잖아요. 어이, 이렇게 좋은 자리는 흔치 않다고. 자, 이렇게 하고 턴 종료할게요. 얘로 엄청 뽕 뽑는데 진짜? 뽕 몇 개나 뽑는 거야? 뭐 있나? 아 역시 내가 약간 좀 줄었던 게 이거였는데. 어 근데 왜 안 치는 거야? 상대 방금 전에 실수한 것 같은데? 치지 그랬어. 왜 안 쳤어? 다 잡고 가는 게 맞긴 할 것 같은데요. 여기서 하나 나오니까. 아, 솔직히 말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나? 환불 불가. 갑시다 그냥. 잠시만. 아. 왜 안 쳤어? 그러니까 속공 있는데 왜 안 쳤지 상대는? 이해 불가. 나는 오히려 상대가 왜 안 쳤는지 이해 불가. 그럼 지는 거지 너가. 나 왜 안 쳤어? 뭐? 왜 그랬지 상대는?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는데? 상대가 실수를 엄청 크게 했네요. 그것 때문에 상대가 지겠네.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. 이거 참 되겠네. 나도 있어 근데. 셋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.